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어요.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우리는 내가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이거는 성공했어. 등산은 성공했다니까? 맞아, 맞아. 세계 10위까지 올라갔죠. 근데 하산. 하산. 우리 민족은 등산만 알고 있지 하산을 몰라요. 하산. 하산이라는 건 죽음 이후야. 맞아, 맞아. 우리가 생매 목표를 세워서 막 경제가 발전해서 올라가 봐야 결국은 뒷방에 가서 죽어. 개인은. 맞아, 맞아. 그죠? 그냥 경제 성장하는 데만 막 신명이 나가지고 아침 달보기, 별보기 운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가 와버리는. 과로에 지쳐가지고. 우리 민족만큼 쉴 줄 모르는 민족이 없어. 우리 민족은 일에 한번 매진하면 마누라가 옆에 있는 것도 몰라. 일에 미치고. 별보기 운동이야, 아마. 애들 얼굴도 몰라. 그냥 가는 거야. 저 시리아 막, 저 가서 그냥 막, 더운 나라 가서 죽어가면서도 일만 하지 마누라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. 그래, 안 그래?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일만 있으면 목숨 걸고 하는 민족이야. 그래, 이런 민족을 잘해서 세계 1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가고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이런 민족이 지금 뭐하고 있어? 복수전, 복수혈전. 노다지 상대방을 비난해요. 나는 아직까지 대통령을 한번 비난한 적이 없어. 나는 정책으로만 나가.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? 저 남의 정치한 거 그거 시비를 걸어 자꾸. 맞죠? 저 사람은 뭐가 틀렸어? 저 사람은 왜 그래? 내가 내 정책만 내셔면 되지. 맞아, 맞아. 지구가 지동설, 지구 자체가 돌면 되는 거지. 우주가 왜 돌아? 왜 남 가지고 다른 별 가지고 왜 시비를 걸어? 지 별이나 잘 관리하면 되지. 맞아, 맞아. 그게 지동설이야. 아, 지가 잘 돌면 되는 거지. 왜 남의 멀쩡한 딴 데 있는 별 가지고 목성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할 이유가 뭐야? 왜 대통령을 가지고 비난할 필요 있나? 응? 알겠죠? 그러니까 등산을 해서 내가 세계 1위까지 해주겠죠? 세계 1위까지 한 다음에 세계 통일해주고 하산하는 거를 내가 안내하러 와 있는 거야. 알겠죠? 하산이 뭐야? 경제 발전지도 뭐든 다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은 물거품이야. 나중에 내려놔야 돼, 안 내려놔야 돼?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야 되지. 그게 여러분들이 갈 곳이야. 그걸 내가 안내해 주죠. 근데 우리 이 전 세계인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또 지구에서 맴돌아요. 계속 지구에서 반복하는 거야. 알겠죠? 그거를 내가 가르쳐 주죠. 그러니까 나는 와서 하산을 가르쳐 주러 온 거야. 너무 등산만 좋아해. 그 서양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좋아해. 그래서 여유 있게 해요. 좀 쉬어가면서.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있나 없나?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이러다가 빨리빨리 속에서 죽어버려. 그러니까 사후 대책 있나? 없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국 정치를 국민들이 주권을 보장해주는 정치. 그래, 아까 저분이 이야기했죠. 주권 정치라고. 국민이 있는데 왜 예산 570조를 지금 마음대로 다 닦아서는? 국민부터 먼저 떼주고 배당금부터 주고 그 다음 쓰자 이거야. 절약한 거 70% 절약한 돈 가지고 70% 주고 나머지 30% 가지고 쓰고 국가 수입 560조 중에 70%는 국민 몫으로 배당을 줘야 된다. 맞아, 맞아. 에? 이게 국민 배당금이야. 맞죠? 이래서 배당을 주자는 거야.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하자, 뭐 이런 걸 하자, 새마을운동을 하자.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로 가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자가 여기 있는데 그 자는 야, 쟤는 미친놈이야. 쟤는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주자고 했놈이야. 지금은 3억 준다고 그러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. 이래요. 그런데 한 가정에 결혼 못한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. 40이 넘어가지고. 지금 나는 대통령이 되면 결혼부를 만들어.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한테 3억씩 줘. 서로 하려고 그래. 나중에 봐.
애나 뭐 5천만 원씩 줘. 맞죠? 그것도 나중에 인상할 거야. 맞아, 맞아.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줄 수도 있어요. 이 국가에 애 낳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사람당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.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요? 1억 4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당장 애 낳는 사람 많아요. 맞아, 맞아. 그런데 뭐 애 낳는 예산은 한 사람당 1억 4천을 걷어가지고 저거가 다 닦아서 버려. 그 국민을 뭐 안중이 돼 있나? 없죠? 이거 고쳐야 됩니다. 이런 주먹구구식을 하는 정치인들 나라 못 살려요. 내가 만드는 플랫폼 봤죠? 모든 게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만화로 다 그려놨어. 세계 정부 청산은 어디다 짓고 세계 통일은 몇 년도에 하고 아시아 통일은 언제 하고 북한 통일은 언제 하고 단계적으로 탁탁탁탁탁 해서 모든 청사 지적도 설계도까지 그려놨어. 맞죠? 경영.